사주는 기가 막히네. 외로워. 네. 사주 팔자가 외롭고, 맞습니다. 부모 자리도 없어요. 네. 없고, 남편 자리도 네. 없고, 자식 자리도 없고. 맞습니다. 어떻게 살았어? 자식 때문에 근데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, 좀 뭐랄까, 망각을 많이 한다 그래야 되나? 혼자 있으면 이런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자꾸만 사람이 얘기하면 잘안 들리고, 내가 생각하는 위주로만 더 생각을 해. 이 사주가, 신의 일주라기 또 못하고, 아니라기도 또 못해. 쟤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느껴? 느껴요. 완전 내가 받아볼까도 아니고 또뭐 떨쳐버릴까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고 집에다 뭐 모신 거 있어요? 있어요. 없어요. 아무것도? 물도 안 떠났어요? 아니요, 그런 거 못해요. 무서워. 그러면 조상내에서 누가, 했습니다. 그지?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. 엄마가 하시고. 그리고 절에를 또 그렇게 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또. 그리고는 몰라. 몰라요.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. 됐어요, 돌아가신 지? 엄마 돌아가신 지는 5년 됐는데요. 같이 살기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왜냐면 살아서 몰라요. 아버지 자리가 그다지 크게 안 보여.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, 언니, 이제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해. 무당길 갈거 아니잖아. 안 가죠. 가면 안 돼. 그렇다고 해서 남이 하는 거 보면 괜히 또 말해주고 싶어. 그래, 안 그래? 말하지 마. 아는 소리 하지 마. 내가 보살이야. 야, 나한테 물어봐. 이 소리 하지 말라고. 자꾸 아는 소리를 주절거리면 신이 막 오는 거야. 이게 신의 사주니까. 그만하면 안 돼. 알았죠? 그렇게 하고, 또 하나는 또 뭐냐. 언니가 내년에는 좀 이사수가 나와요. 이동수가 나오니까 옮기려면 또 옮겨도 되거든. 그렇게 하고, 상갓집은 또 가면 안 돼. 안 가요. 갔다 오면 병나. 그래서 절대 언니는 상갓집을 가면 안 되고, 어머니가 5년째 됐으면은, 이제 상문 벗은 지, 탈상한 지갓 얼마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그 상문의 기운으로 언니가 이런, 안 좋았어요. 귀신들이 조금 넘나드는 거를 눈에 띄기도 하고, 꿈도 꾸고,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막 이랬을 거예요. 그런데 올해가 11월 달 음력으로 올해 애동지거든요. 동지만 넘어가면은 그런 증상이 조금 조금씩 없어져. 그러면 우울증도 조금씩 없어지고. 그래서 좀 편안해진다, 이렇게 나와요. 저는 모르는데 우리 딸이 엄마 왜 자면서 자꾸 소리를 질러 이러는 거예요. 전 모르거든요. 아, 내가 한참한참 놀래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. 전 몰라요. 그게 이제 어떠한 거냐면은, 이제 가위 눌린다는 것도 있고, 내가 내 어렸을 때, 컸었을 때, 내가 억울한 거, 그거를 꿈에서 다 표출을 하는 거예요. 말하고 싶은 거. 또 귀신에서 눌리는 것도 있어. 이 부모 조상이, 돌아가시고 뭐 해드린 거 있나요? 그지?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귀신놀이 잘하고 아는 소리 잘하는데, 정작 내 조상이 어디가 있는 걸 모르잖아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놀리고, 말하고, 깜짝깜짝하고, 이런 게 많다고, 좀 떨릴 때도 있고. 이 연간은 이 다음이라도 좀 좋은 데로 그렇죠. 인도환생을 가고 싶어요. 시켜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. 가고 싶어요. 꼭 하세요.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. 그렇게 하면 내 몸에 많은 치유가 돼.
그리고 이제 자궁 쪽으로 좀 약해요. 네.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으시고, 네. 예, 약을 좀 보조제 식품을 좀 드시고 이러면 많이 좀 도움이 되고, 또 남편 자리는 안 보여요. 같이 사나요? 그쵸? 자리가 안 보여서. 14년 친구가 있다 해도 지금은 진정한 친구가 안 보여. 지금 가까운 사람 있나요? 됐어요. 네.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. 지금 그 사람만 바라보고 지금 12년째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성립이 안 되잖아. 아니, 저기, 이번에 금전적으로 크게 지금 계약하는 건 있어서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고. 안 돼요. 아, 접어. 그래요. 내년 가면, 네. 신축년에 가면 운이 굉장히 또 왕성해요. 올 10월, 지금이 10월이잖아요. 10월 지나고 11월이 되면은 운이 바뀌어요. 그래서 여기 남자의 자리가 기운이 좋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가면 더 기대를 해보면 더 어떨까? 이제 늙어 갖고 안 늙었어. 새로운 남자 만나기도 지금 안 늙었어요. 왜냐면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내가 무슨 상업을 그렇죠. 하든 뭘할 텐데, 이게 지금 그 들어올 자리는 안 보여요. 없어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. 없어. 그래서 노래방? 했어요. 그죠? 예, 노래방을 6년 했어요. 그쵸? 네. 근데 이제 결국엔 말아먹고 숨 털고 나왔고요. 신촌에다 이대에서 3년 하고 신촌에서 3년을 했는데 신촌에다 갖다 다 버렸어요. 이대에서 벌고. 그래서 그냥 노래방 쪽은 말고 지금 태국 마사지 샵이 한번 맡아서 네가 새만 예뻐 해볼래 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볼까 생각 제가 볼땐 중이거든요. 아니면 마사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망해도, 흥해도, 예. 그 노래하고 함께 물과 어우러지는 게 언니한테 맞아. 아, 그래요. 7080을 한번 해보시죠. 예, 그거 참 좋아해요. 이 약간 스탠드바 식으로 해서 춤도 좀 추고 라이브로 해서 그거 하시면은 굉장히 돈을 버실. 거기서 알바를 많이 했어요. 한 5년은 굉장히 금전적으로 크게 벌 운이 와요. 평생 벌을 돈이 와요. 늙지 않았어요. 예, 그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태국 마사지 했다간 쫄딱 망해. 라이브 카페. 좋아해요. 네, 네. 그거 하시면 돈좀 버시겠어요. 경험이 있는 걸 해야 돼요. 있습니다. 근데 술은 못 마시는데 자꾸 아니, 나는 안 먹어도 돼. 그런 쪽으로만 가더라고요, 왜냐면 언니가 물과 연결되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. 물자리를 하면은 신축년에는 언니하고 합의가 들어서 돈을 벌죠. 올해는 말라서 안 돼, 작년 올해는.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금전이 물이 황금이고 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대성해서 돈을 버시는 게 어떨까?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 가게하고 남자한테 지금 매적짜리 사업 돼가지고 저한테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제일 안 돼. 머리는 좀 궁금해서. 세팅을 좀 하시는 게 금전으로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. 네. 목걸이는 금보다는 빛이, 비치요. 다이아. 그게 맞으실 것 같고. 머리를 이렇게 막 부하게. 아니, 부하게 말고 밑에만 이렇게 좀 세팅기로 좀, 그거 나중에 파마를 해버릴까요? 세팅 파마. 원래 곱슬이거든요. 근데 생머리 파마를 했어요. 세팅하시면 더 곱슬은, 나으실 것 아, 그래요?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디 아프진 않나요? 제가 뭐 자궁, 치매라든지 자궁. 정신병이 아유, 괜찮아.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.
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세요. 쫓기는 마음 말고. 네.